자,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저번 영상에 이어서 이제 이 드림팩토리 GOD-11S 웨더링 제품의 스케일 차이를 좀 비교해 드리려고 해요. 이 웨더링이 정말, 정말 잘 들어가 있어요. 뭐, 다시 영상을 찍으면서 다시 봤는데도 참잘돼 있는 제품인데, 아무튼 이제 뭐 드림팩토리 메가트론이고요. 웨더링 제품. 그리고 이거는 이제 마스터피스 옵티머스는 아니고요. 이제 마스터피스 옵티머스를 이제 증강은 아니고 개수 개선한 제품의 레전더리 토이즈 넘버링 02번 LT02 옵티머스입니다. 이제 정품은 아무래도 단차나 도색이 조금 심심하기 때문에 이제 좀 개선판으로 나온 레전더리 토이즈 제품을 구매했는데 레전더리 토이즈가 망했어요. 이제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참참 잘 사놓은 것 같긴 해요. 도색도 잘 나와 있고 이제 비클 모드시에 뭐 단차도 진짜 없고요. 뭐 일단 뭐 사이즈 비교는 요 정도로 돼 있습니다. 이제 작중에서랑 거의 비슷한데 조금 아쉬워요. 조금만 더 컸었으면 더 비슷했을 것 같은데 이제 메가트론도 지금 직립 상태고요. 뭐 이제 다리를 더 펴주냐 안 펴주냐 차이긴 한데 최대한 오므려 줬습니다. 메가트론 직립 상태, 옵티머스 직립 상태 뭐 거의 얼추 비슷하긴 한데요. 좀 욕심에서는 메가트론이 조금만 더 컸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근데 아무래도 블랙맘바보다는 사이즈가 마스터피스 라인을 모으시는 분들에게는 블랙맘바보다는 드림팩토리 메가트론이 스케일상으로는 조금 더잘 맞는 것 같고요. 뭐 마스터피스 모으시는 분들은 뭐 드림팩토리로 가세요. 오히려 블랙맘바는 뭐 라쳇 관절도 없고 아무래도 사이즈가 너무 갑자기 커지다 보니까 그 블랙맘바 라인을 모으시는 분들은 그대로 메가트론 블랙맘바 가시고 아니면 마스터피스 라인에서는 이렇게 메가트론 아니 드림팩토리 라인으로 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뭐 이제 메가트론의 뭐 영원한 쫄따구 스타스크림입니다. 스타스크림은 일단 지금 역관절이에요. 뭐 항상 얘는 극중에서나 작중에서 거의 역관절로 서 있기 때문에 역관절로 해놨지만 이렇게 역관절로 했을 때 사이즈가 조금 비슷해요. 뭐 제대로 다리를 펴놓으면은 오히려 메가트론만 하거나 메가트론보다 좀클것 같긴 한데 이렇게 역관절로 해놓으시면 스케일도 거의 비슷합니다. 작중에서랑. 근데 이제 뭐 떡대는 아무래도 역삼각형인 스타스크림이 조금 더 좋아 보이긴 하는데 아 도색이 정말 잘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뭐 옵티머스는 옆에 놔주고 그리고 이거는 뭐 디셉티콘의 뭐 영원한 쫄따구 여기 바리케이드 마스터피스 바리케이드 요거는 이제 레전더리 토이즈 넘버링 01 LT01 범블비입니다. 뭐 사이즈는 대강 이 정도 돼요. 그래서 이제 뭐 메가트론이 정말 드림팩토리 메가트론이 스케일도 오히려 고증에 더잘 맞는 것 같고 물론 요 마스터피스 라인에서만 좀 고증에도 잘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일단 이 중에서 보셔도 도색이 정말 이런 더러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 딱 얘만 보이실 거예요. 진짜 정말 도색이 지금 촬영 영상에서 보시는 것보다 조금 더 녹슬었고 더 깔끔하게 더러워요. 정말로 정말 잘 나온 제품인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이제 메가트론의 드림팩토리 메가트론의 이제 스케일 비교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드림팩토리 메가트론 이제 GOD-11S 웨더링 제품의 변신을 한번 시켜볼 거예요. 근데 이제 변신시키기에 앞서서 일단 저는 정말 변신을 못 시킵니다. 단차도 많이 못 관리하고요. 뭐 개수 이런 거를 할 줄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냥 냅둬요. 로봇 모드로 냅두고요. 보통 거의 비클 모드로는 거의 두질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뭐 변신 영상을 찍긴 찍을 건데 뭐좀 오래 걸리고 그러시면은 이제 뭐 빨리 감기나 뭐좀 넘겨서 키보드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넘기시면서 좀 참고하실 만한 것만 좀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원하시는 대로 하셔도 됩니다. 일단 드림팩토리 메가트론은 이 캐논을 착용하고 계셨을 땐 변신이 안 돼요. 되긴 되는데 뭐이 뒤에 뚜껑이 안 닫히기 때문에 일단 이 캐논 팔을 빼주시고 그 동봉되어 있는 기본 팔로 바꿔주신 다음에 변신을 하시면 되는데 제 생각엔 아 그래도 자기 뭐 나는 단차가 있는 게 싫다 아딱 뒤에 뚜껑이 잘 덮였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팔 양쪽 다 떼시고 하셔도 될것 같아요. 지금 생각난 거예요.
일단 뭐 설명서에서는 이렇게 팔 끼고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손을 잘 모아 주시고요. 손 벌려 있으면 또 잘 안 돼요. 그리고 여기 뒤에 요 팔 부분을 이제 떼주십니다. 요 부분을 떼고 양쪽 다 떼주시고,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등판이에요. 고개는 앞으로 좀 빼주시고 등판에 있는 요 부분을, 덮개 부분을 빼주시고 이 캐논을 빼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캐논은 이렇게 앞으로 빼셔서 이렇게 힘줘서 빼시면 빠져요. 이렇게 힘줘서 빼주시면은 빠지시니까 좀 천천히 굴려서 저처럼 빼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다시 껴줍니다. 그리고 제가 느낀 건데, 다른 저도 처음에 변신시킬 줄을 몰라서 변신 동영상을 찾아봤는데, 뭐 이제 스튜디오 시리즈나 이제 웨더링작이 아닌 그냥 넘버링 GOD11에서는, 드림팩토리 GOD11에서는 이 등판이 일직선으로 펴졌던 것 같아요. 다른 영상에서 보셔도. 근데 웨더링작은 이렇게 펴져 있는 영상이 없어요. 그리고 펴지지도 않아요. 왜 안 펴지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안 펴지는 것 때문에 더 변신하기가 힘듭니다. 이게 일직선으로 안 펴져요. 여기가 원래 이렇게 일직선으로 쫙 펴져야 되는데 안 펴지고. 그리고 일단 여기 계속 이어서 등판을 열어 주시고요. 안에 있는 캐논, 여기 안에 보시면 캐논이 양쪽으로 있거든요. 캐논을 빼주고요. 캐논을 양쪽으로 빼주시고, 서브 캐논. 그리고 여기는 이제 뭐 엔진부도 숨어 있어요. 이거는 좀 이따 뺄 거예요. 그 다음에 팔은 잠깐 정리를 해주시고, 다리를 옆으로 빼줍니다. 그리고 다리는 여기를 뭐 일직선으로 뭐 빼실 필요는 없고요. 뭐 어차피 되지도 않아요. 부러져요. 이렇게 니은자로 냅둬 주시고 하시는 거예요. 니은자로 그냥 냅둔 상태로 하시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뭐 라쳇 관절인데 이걸 앞으로 옮기시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돌려서 앞으로 빼고요. 이게 이제 뒤로 가는 엔진 부위예요. 그리고 이제 무릎 덮개를 빼주시고 돌려줍니다. 그냥 이 상태로 돌려주고, 그럼 여기가 이렇게 위치가 맞죠? 이렇게 위치가 맞고, 뭐 이제 요런 부분을 정리해 주실 거예요. 다리에 요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 주실 건데, 일단 좀 앞으로 빼 주시고요. 다리를 좀 펴줘야죠. 다리를 좀 펴주시고, 요 부분, 이 제품 있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요 부분을 이제 여기 다리 뒤꿈치 부분을 안으로 넣어 줍니다. 잘 벌려서 넣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길 너무 힘으로 해주시면 여기 이 덮개 부분에 이제 백화 현상이나 좀 부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서브레일 안으로 넣어 주시고요. 이거는 이제 날개가 되는 부분, 여기는 이제 날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여기 덮개 부분은 뒤로 돌려 주시고, 돌려 주시기 전에 여기 또 서브 날개 부분 빼 주시고요. 이렇게 돌려줍니다. 뒤로. 그리고 뭐 덮개 부분은 이따가 끼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 끼실 거니까 냅둬 주시고. 그래서 다리 반대쪽 다리도 똑같이 진행합니다. 앞으로 돌려주시고, 여기 백화현상, 이 다리 끝부분 백화현상이나 뭐 이제 뭐 조금 과부하 가지 않게 보시면서 해주세요. 이 과부하가 되게 잘 오는 부위예요. 그러니까 좀 조심해서 해주세요. 저도 잘 뭐 말씀드렸다시피 변신을 잘 못 시키기 때문에. 이거 봐요.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네. 이렇게 또 서브레일 발 안쪽으로 넣어 주시고요. 받아 주시고, 이 날개 부분 주의해 주시고. 아, 여기 안 돌렸었네요. 이렇게 돌려 주시고. 그래서 이 날개 부분 조심해 주시고, 여기 덮개는, 이 덮개는 이제 그 나중에 얼굴 가리는 지레 제거기용 뭐 플러스 해서 앞부분을 가려주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다리 좀 펴주시고, 요 부분 뒤로 돌리시기 전에 서브 날개 빼주시고 뒤로 돌려줍니다. 이 반대쪽도
여기도 뒤로 돌려주시고, 뒤로 돌려주시고, 이제 이 부분을 조금, 이거는 이제 좀 더 하시면서 보셔야 돼요. 이건 좀 더 하시면서 보시고, 일단 몸통을 더 마저 할게요. 이 몸통은 뭐 얼굴은 내려주시고, 이제 이렇게 다리를 펴셨으면 안에 있는 요 엔진 뒷부분, 후미로 오는 엔진 부분을 빼주시고요. 빼주시고, 따로 끼는 부분은 없는데, 여기 엔진 부분 보시면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이 튀어나온 부분을 요 부분에 걸칠 수 있게. 뭐 솔직히 이거는 뭐 딱 아다 이 와쿠가 맞는 그런 변신법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냥 하시면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팔을 안으로 넣어 주시는데, 팔을 안으로 넣어 주시는데 이 등판을 요 힌지 부분이 있으니까 좀 위로 당겨 줍니다. 공간을 최대한 넓게. 여기가 일직선으로 안 펴지기 때문에 더 변신하기가 힘들어요. 여기서 더 힘주면 부러질 것 같아서 제가 못하겠는데, 이 등판 안쪽으로 팔을 넣어주시는데, 이 팔 부분에 요 금속 부분이 이 안으로 넣었을 때 바깥으로 나오게. 바깥으로 나오게 안으로 넣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바깥에 노란색 부분이 보이게 넣어주시고, 뭐 여기 뭐 껴주셔도 되고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거 뭐 설명서도 뭐 그렇게 뭐 친절하진 않기 때문에. 반대쪽도 똑같아요. 반대쪽도 팔 쭉 펴주시고 이제 안으로 넣어주시는데, 이 노란색 부분이 바깥으로 나오게, 여기 부분이 바깥으로 나오게 돌려서 넣어줍니다. 이 등팔 안쪽으로. 여기는 뭐 해서 넣어주시고, 여기 뭐 끼시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안으로 넣어서 이 튀어나온 부분이랑 여기 홈 부분이 있어요. 이 팔에도 홈 부분이 있어서 넣어주시고, 이렇게 팔 정리를 조금, 이 손가락들 정리가 힘들어서 이게 변신이 힘들어요. 손가락들 정리를 좀 해주시고, 이 덮개 부분을 뒤로 당겨주시면 돼요. 좀 이렇게 덮일 수 있게. 근데 잘 안 덮여요. 이게 좀 일직선으로 펴져야 뭐 덮이든가 말든가 할 텐데 잘 안 덮여서 이게 요 부분이 잘 안 닦여요. 모르겠어요. 제가 변신을 잘 못 시키는 건지. 그래서 뭐 이렇게 하시고, 아까 이제 나머지 다리 부분은 이렇게 아까 돌리신 부분에서 이 레일 부분을 좀 보시면서 하셔야 되는 게, 여기 나온 부분과 이 이제 암 쪽을 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튀어나온 부분이랑 여기 파인 부분을 이렇게 껴주시는 거. 그러니까 레일을 그 정도만 일단 정리하시고, 설명서에도 정확히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정확히 설명서를 안 봐서. 저기 껴질 정도로만 정리를 하시고, 이렇게 얼굴 가릴 정도로만 레일을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러면은 뭐, 이렇게 딱 소리가 남지면서 껴지니까, 여기도 이렇게 앞으로 돌리시고, 이렇게 홈 부분 서로 껴줄 정도로 레일을 정리해 주시면 돼요. 하고 이제 딱 앉았을 때, 아니 뭐 이렇게 딱 정리했을 때 너무 고추 쓰지도 않고 이렇게 딱 좀 납작하게, 람보르기니 마냥 좀 납작하게 되면은 이제 성공인데, 이게 맞추기가 힘들어요. 뭐 대충.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아까 무릎 부분, 덮개 부분은 여홈 파인 부분이랑 껴주시면 돼요. 뭐 안 껴주셔도 뭐 고정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어차피 바닥에 깔려 있으니까 그래도 껴주시면 조금 더 안정적이니까 이렇게 껴주시고, 얼굴 잘 가려주시고, 그냥 뭐 대충 이렇게 가려주시고 하시면 이제
드림팩토리 메가트론의 이제 비클 모드 완성입니다. 날개는 뭐 저번 영상처럼 뭐 원하시는 대로 꾸미시면 돼요. 이렇게 원하시는 대로 꾸미시면 되고, 날개를 접었을 때가 더 이쁜 것 같은데, 계속 보다 보니까 핀 것도 좀 멋있어요. 그리고 제일 마음에 안 드는 이 등 부분. 이 등 부분이 좀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내려가서 정리가 되면, 이 상태로 정리가 되면 더 멋있는데, 이렇게 좀 펴지는데, 이번에는 좀 잘 했네요. 변신을 좀 잘 한 것 같아요. 영상을 찍으니까 잘 되네요. 긴장해서. 해서, 여기 서브 캐논, 이제 주 캐논, 메인 캐논, 이렇게 좀 각도 맞춰주시고, 이렇게 진열해 놓으시거나, 장식해 놓으시거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드림팩토리 GOD11S 웨더링 제품의, 제품의 리뷰나, 스케일 비교, 그리고 이제 비클 모드 변신까지 다 끝났습니다. 이제 다음 영상은 또 다른 제품을 준비할 거고요.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